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산업뉴스입니다. 중고 제품을 활용해 다시 쓰는 재제조는 가장 효율적인 자원 절감 방식인데요. 재제조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라 할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 또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전자기기 등에서 나온 폐기물들이 레일 위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기계에 들어간 후 나온 폐기물들은 녹색의 PCB 기판과 회색의 철 소재로 정확히 나뉩니다. 근적외선 센서와 카메라, 엑스레이 등의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소재는 물론 색깔까지 인식해 각종 폐기물들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기술은 센서에 기반한 선별 기술입니다. 다양한 센서들, 즉 근적외선 센서, 금속 센서, 엑스레이 센서, 컬러 센서 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센서들을 조합을 해서 다양한 선별 작업을 할수 있는데요. 30년 동안 수처리만을 전문으로 해온 업체입니다. 모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품과 완제품 제조를 순수 국내 기술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을 전혀 쓰지 않고 동력 전달로만 수처리를 할수 있어 비용 절감에 탁월한 기술입니다. 스컴 제거를 위한 소포제 살포 장치가 필요 없어 2차적인 수질 오염이 없고 장기적인 운영비에 대한 비용이 절감이 매우 크며 관련된 부서의 시설비가 필요 없어 시설비에 대한 절감이 매우 큽니다. 재제조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자동차 엔진입니다. 새 제품과 비교해 엔진 성능은 100%를 유지하면서 연간 만 대를 제조할 경우 약 19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제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은 엔진과 변속기 등 10가지 이상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신제품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재상품화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저희 자동차 부품 연구원에서는 순환 자원 활용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제조는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문제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뒤처진 상태고 매출액 또한 연간 7천억 원으로 미국의 63조 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재제조 산업을 좀더 전략적으로 성장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1년 4개월여 만에 타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중국 산둥성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1단계 협상이 최종 합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중 FTA는 미국 칠레와 달리 농수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간 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뒤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밖에 상품 분야에서 양국은 품목군을 일반, 민감, 초민감 등세 가지로 나누고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2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이 1분기보다 1.1%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동별로는 제조업은 전기, 전자기기와 일반 기계 등이 늘면서 0.9%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등이 늘어나면서 0.9% 성장했습니다. 지출 항목별로는 수출에서 휴대폰과 반도체, 특허권 사용이 늘면서 1.8% 증가했고, 수입은 반도체와 원유 등이 늘어 1.1% 증가했습니다. 한편 올 2분기 국민 총소득은 전분기보다 1% 증가했고, 실질 국민 총소득 역시 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산업 단신입니다. 한국동서발전과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취약계층의 노후 전기시설 보수와 점검,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는 11일 2014년 해외 건설 잠재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건설 기업의 해외 공사 계약 실태와 현안, 변화된 환경과 잠재 리스크 진단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허청이 9일자로 특허 심사 조직 개편과 지식재산의 보호 활용 관련 조직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특허청의 주 기능인 특허 심사 조직을 융합 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심사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 혁신 대전에서 기술 혁신 분야에 주식회사 대경산업의 이규대 대표가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혁신 대전 개막식과 시상식은 오는 11일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사용 후 제품을 1년의 과정을 거쳐 다시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재제조가 국제 환경 규제 강화 등 대내외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